입니다. 네,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하시죠. 반려인, 비반려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에도 2천여 명의 시민과 3천여 반려동물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교육을 뜻깊은 시간이 이렇게 나누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물하고 함께 살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시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육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6살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만 하더라도 실내 고양이 평균 수명은 15살입니다. 반려동물의 월 평균 사용 비용은 얼마일까요? 네? 15만 쓰고 있다 나는? 네 어머니 네 한 아니다 한 마리 다 오 20만 원 놀라셨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4.9만원이에요 네, 아, 14.9만원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내피셜한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 전 2023년 오픈서베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를 양육하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만 9천 원 정도를 지출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선은 보호자님이 행복해야지만 고양이가 행복할 수가 있다. 보호자님이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마음이 안 좋은데 고양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이쁘다고 귀엽다고 그다음에 안쓰러워서 짠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짠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고양이를 입양하고 생활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셔야겠다고자 해서 고양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강아지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반려인분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짝사랑에 좀 가까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좀 너무 내가 잘해주고 싶고 뭐 해서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언제부터 인간과 같이 지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아 이집트보다 더 앞서요. 네. 옛날. 고양이가 인간 곁에 오기 시작한 거는 만년 됐죠, 만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근데 여기에 비옥한이다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고양이는 당연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고양이의 주된 먹잇감은 쥐예요. 보통 하루에 고양이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6마리 정도의 쥐를 잡아먹어야지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강을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다 보면은 곡식이나 곡물들이 많이 생기겠죠. 곡물들이 농경사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고 창고가 생기면 거기에 쥐가 자연스럽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된 사냥감이 쥐가 많은 곡식, 창고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간도 나는 원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이제 고양이가 스며들게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산장의 고양이면서 수컷이 해물일까요? 유전적으로. 맞아요. 유전적으로 상생, 털 색깔이 세 가지, 이 나이는 수컷일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되게 희귀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이야기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심플하게 고양이는 털 색깔은 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색 도화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굴레가 하나 없고 고등어 색깔 하나 없던가, 노란색으로 없던가, 이 섞이던 갈색이 들어가던가, 그래서 블랙, 브라운, 블랙, 옐로우, 흰색 생각하시죠. 요 세 가지 조합이 대부분의 고양이입니다. 보통 한국에는 고양이가 삼국시대에 불경이 전파되면서 같이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불경을 뭐로 만들었죠? 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드는데 나무를 가져오려면 똑같이 쥐가 파먹으면 안 되니까 고양이를 싣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국시대에
불경이 전파되면서 고양이가 이제 한국에 있기 시작한 거죠. 고양이 소변을 왜 이렇게 강아지보다 독하냐? 그게 바로 이 펠리닌이라고 하는 펠리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냄새가 되게 좋다죠. 되게 화학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런데 왜 있냐면 이거 자체가 내가 그만큼 사냥에 자신 있다는 잘못고 다닌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알러지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자기 몸을 핥았을 때 빨갛게 일어나면 보통 이제 알러지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펠도안이라고 하는 효소 때문에 보통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요즘에 이제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시대가 좋아져서 그거 자체도 중화시키는 사료가 따로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료를 먹으면 이 타액에 있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이 펠도안이라는 단백질이 중화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알러지약 따로 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료 피페르 아니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단맛과 짠맛을 잘못 느끼고 안전함, 자신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쓴맛을 제일 잘 느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거 뭐 가래에 끓여서 이걸 때려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쓰신 자 고양이에 대한 바로 알기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이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알면 또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 이 들고양이 포획 관리 지침을 바꿔가지고 안락사 조항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그리고 길고양이는 농축산 식품에서 관리하고 동물보법상 관리 보호대상이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길에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중성화 사업이 붙어버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당성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반려묘에 대해서 네. 꿀팁이라든지 반려묘 생활 꿀팁은 생각보다 고양이를 키우는 게 쉽다라고 예전에 많이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런 시간적인 거 아니면은 경제적인 거 정서적인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고민하시고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시고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의해야 된다라는 너무 이제 귀여워서 즉흥적으로 입양하시거나 뭐 펫샵이나 이런 데서 너무 보다가 좀 충동적인 입양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호소 여기 서산시에도 작년에 개관한 반려동물 보호센터들에도 고양이들이 있을 거고 지역 각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문하셔서 또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서산시 시민들은 네. 간단한 인사말만 네. 서산시 생각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특히 애묘인 분들이 많으셔서 좀 놀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려동물 보호센터도 설립이 돼서 앞으로 반려동물 친반려동물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많으셔서 반려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조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잘 실현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화이팅! 네, 우리 서산시가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으로 가면 반려묘나 반려견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는데 무척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접했으면 좋겠고 또 문화 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서산으로서 이런 문화가 더더욱 많이 정착되고 또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